본인이 되게 세다는 건 아시죠? 팔자요. 이 팔자가 그럼 어디서부터 셀까요? 부모 형제 덕 없는 거는 익히 아실 거고요. 네. 아까 뭐 같이 들어온 게 뭐 따님인 것 같은데 네. 새끼, 본인이 열 달 배 아픈 자식들한테도 그게 덕이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영양가 없는 것들은 그렇게 잘 붙습니다. 본인한테. 일하고 장사하고 사람 고력을 갖다 인간 고력을 갖다 겪어야 되는 사람이 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놀아요. 왜 놀아요? 장사다 오버티. 뭔 장사했어요? 식당. 그 코로나 때문에 접으신 거예요? 여러모로. 예. 네.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앞으로가 궁금하죠. 장사 접었으니까 이제. 보세요. 친정 어머니는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위. 민 씨? 위. 위 씨? 예. 중국 성씨잖아요, 위 씨. 예. 애들 아빠는요? 이 아빠는 경주 위 씨. 2년 전부터 운이 까꿀로 돌아가요. 2년 전에 큰 운이 왔는데, 뭐, 우리네 무속 히피 보지는 않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존중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본인도 기가 있고 귀신이 있고 조상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2년 전부터 운이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차피 그 운맞이 같은 것도 안 하셨을 거고요. 그 운은 누가 줬냐면 밀양 박씨에서 7대조 성, 우리 남자로 치면 성주라고 하고 여자는 대운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치고 들어오잖아요. 저기 저문 거기서도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거죠. 어차피 편집해야 돼. 벨 누른 소리에. 그런 것 때문에 원래 평판 55세, 56세 살아오시면서도 힘들었는데 더 크게 맞으시는 거예요. 더 힘드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조상이 봤을 때 운을 갖다가 우리 박씨 기준님한테 4년치, 5년치 운을 탁 주셨어요. 근데 그 운이 왔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근데 운은 왔는지 알아요. 어디 물어보러 다니는 거 가끔 본인도 살랑살랑거리고 다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떡 냄새가 나는 거 보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보살네 어디 찾아다니신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거 그렇게 해도 큰 덕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나마 그렇게 보살네 다니시면서 정성 들였으니까 사지 멀쩡하게 이러고 산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좀 그게 더 나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안 좋아요? 운이 지금 61살까지 쓰고 차고도 넘치는 운을 주셨는데 제대로 운을 갖다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딱 우리 기준님이 힘든 시간을 겪으려면은 평소에는 잘 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정성도 잘 들인 사람이 그 운을 못 받아. 꼭 그 앞에서 안 가. 봐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니 좀 니가 보면서 뭐로 무당집 다니냐고 그거 한두 번 들어요 그 소리? 이게 어떻게 보면 마장이에요, 우리 기준님한테는. 어쩔 땐 이게 너무 얇아요. 응? 나이가 지금 58이라면서요. 내일 모레면 2년 후면은 자기도 60개 되는데, 세상 무서운 거, 세상 어려운 거 더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근데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이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보자고 하면은, 본인 눈을 갖다 콕 두 눈으로 찔러버리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마세요. 눈에 들어오는 좋은 거 인연 갖지 마세요. 본인 귀에 좋게 속닥속닥 하는 사람들 다 뻥쟁이니까 그 말 믿지 마시고요. 알면서 왜 이렇게 사람한테 당하고 사람한테 속아요. 이제까지 누구 뭐 친구라고 애인이라는 사람들한테 10원 한 장 받아라 봤어요? 받아봤겠죠. 10원 받았으면 100만 원 줘야 되니까. 이게 그나마 조상이고 귀신들은요 배신배반은 안 하지만 사람 인간 고력 엄청 겪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상처가
여기 온 가슴이 멍으로 도배가 돼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 상처가 많은 양반이 왜 아직까지도 못 깨우쳐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이라는 거는 내가 운 받자고 해서 운 맞이 꽃들 우리가 하고 그러잖아요. 정성들 드리고. 근데 그게 때가 있는 겁니다. 작년 20년도 경자년에 정말 큰 운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빠르게는 생일이 언제세요? 4월 14일. 빠르게는 19년도 음력 4월 때부터 제대로 치고 들어오신 거고. 그러니까 2년 된 거죠. 그런 운이나 좀 그대로 때 운이나 좀 받고 그러면 영업 대감이 덩덕궁 뛸 것이고 재석에서도 뛸 거고 어떻게든 벌어주고 할 건데 그럴 때는 내동 잘 해오다가 꼭 그때는 안 해. 지금 이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구간이 명간입니다. 다니던 곳 있으시잖아요. 발길 끊은 지 오래되셨겠지만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가셔서 그래도 8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리고 4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이 2월하고도 지금 오늘 초다세잖아요. 하루하루 가기 전에 작게라도 본인 그 운 좀 받으세요. 그 운은 밀양박씨 7대조 할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1, 2, 3이 아니라 이 하대 조상이 아니라 저 위에 성주신으로 밀양박씨에서 정말 족보책 딱 열었을 때 위에서 두세 대 나인에 계신 그 높은 할아버지가 주신 운 그거 받으세요. 그래야 하시는 일도 열릴 거고요. 그리고 세상 없어도 못된 거 하나 있어요. 장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남 밑에 못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포장마차라도 내거 내가 해야 되고요. 지금 뭐야 하다못해 순대국집이라도 조금만 크게라도 테이블 한 개라도 놓고 내거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먹고 살 일이 생길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요. 아까 같이 오는 게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맡기는 순간 딸도 다 막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정성을 들이고 뭘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항에다는 물을 떠놓고 살았어요? 네? 부엌. 물 떠놓고 식당이고 물 안 떠놓고 안 빌었어요? 응. 왜 자꾸 그건 또 보이지? 물 떠놓고 한 건 없고 뭐 소금을 넣으라고 해서 소금을 넣은 건 계산대 밑에 그건 있는데 뭐 빌고 그런 건 없었어. 아무튼 정성 많이 들이셨는데 정작 정성 드려야 될 때는 안 들이시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남편 가면서 이제 정신 없었는데. 계시면 지금 몇 살이세요? 60년생. 경자생? 네. 쥐띠? 딸이 저 안에 있으니까는 얘기지만 업짓지 말고 사세요. 업 많습니다. 죄가 많다는 얘기죠. 그거야 뭐 지난 세월이니까 됐고요. 아무튼 사람 믿지 마세요. 특히 무슨 애들 믿지 말고 사시라고요. 한 사람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 몇 살이에요? 68년생. 사람은 괜찮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애들 아빠보다 솔직히 애들 아빠 얘기하면 욕뱉기 못할 것 같고요. 사람은 정말 좋은데 좋은 사람입니다. 만나보세요. 근데요 그분만 만나요. 그러니까 다른 당신 좋다고 댐비는 놈들 다 만나지 말고 있잖아요. 주변이 시끄러우면요 좋은 게 안 옵니다. 내가 깨끗하게 있어야 좋은 게 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장사를 네. 접었어요. 하도 시끄러워. 아무튼 그분은 괜찮습니다. 사람 기준님 보고 좋은 얘기는 딱 그거 한마디 할 수 있네. 그 사람 잘 만나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그 전에 다니신데 가셔서 꼭 운 좀. 근데 이 아빠 보내고 이 갈라주는 거 했거든요. 천도제 진옥이? 네. 당연히 하시지. 보낼 때.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지저분하고 험하게는 안 나와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아마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곳에서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 무당이 저를 다니는 게 난지 보세요. 아니 저는 그래요. 교회를 가셔도 가시고요. 성당을 가시고 싶으시면 가세요. 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같은 데도 마찬가지. 저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해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마음의 의지처잖아요. 근데 우리 박식희 주님은 죄송하지만 절도 가십시오. 근데 이쪽이죠? 이쪽이 더 맞고요. 이왕이면은 저 지금 이렇게 제자면서도 저같이 이렇게 부처님도 한쪽 방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면 더더욱 좋을 거고요. 이쪽이 맞습니다. 거기 가셔서 뭐 애들 아빠 가시면서 실망도 하신 부분이 클 게 있을 건데 긁거나 접근했거나 어떻게든 운은 받으세요. 운이 내 운이 좋아야만 좋은 인연도 나한테 좋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 운이 사나우니까요. 안 좋은 그 똥 그런 게 자꾸 끼는 겁니다. 그때 운맞이도 했는데 그게 운맞이도 해보고 그랬으면 더 잘 피르세요. 운을 갖다가 맞이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했다 못했다 소리는 아니지만 그 7대 족까지는 그 운이 더 그분한테까지 정성은 안 올라간 것 같으니까요. 얼마 안 돼서 그러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아무튼 정성 드리고 사세요. 마음 비우고 사시고요. 그 양반은 좋습니다. 더 이상 비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놀면 몸 아픕니다. 제가 노는 팔자는 못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우울증이 세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모든 게 세상이 다 야속하고 다 부질없는 것 같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강물이 물이 많은 게 아니라 아마 우리 박식희 주님 물이 많을 거예요. 눈물이 괜히 서러운 거 있잖아요.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저 같이 온 딸년이 뭐라고 신경질만 해도 아프고 서럽고 별로 지지도 않으면서도 또 이기지도 해보지도 못하면서 또 맨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식희 주님이나 저나 같은 게 그거예요. 인간 고력 정말 많습니다. 이 고립을 겪는다는 건 인간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야 돼요. 믿음 갖고 사세요. 절도 다니시고 천수경도 좀 외시고 금강경도 좀 외시고 내 스스로 어딘가 마음 안정을 하나 찾으시라고요. 그 가까운 절에 계속 다녔었는데 어디 사세요? 은평구. 어디 은평구? 응암동 있는데. 아, 응암동 너무 잘 알지. 응암동이 거기 있고. 난 고양시 출신이니까. 백년사 다녔고. 백년사.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거긴데. 요 며칠 또. 거기에 산신각이 없지 않아요? 아, 절을 다니고. 근데 절에 산신각이 안 모셔져. 칠성당은 있나요? 삼성각이 칠성당 있어요? 칠성당이 있어요. 칠성당이 네. 있어요. 거기에 산신 할아버지도 있고 독성 할아버지도 계시고 칠성님도 계시잖아요. 대웅전의 부처님도 크지만요, 네. 박식희 주님한테는 아마 그쪽이 그 분들이 더 맞으세요. 아, 산신, 독성, 칠성. 아. 그분들이 부처님보다는 아마 그쪽 분들이 아. 더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웅전에서도 기도 한번 해보시고 칠성당에서도 한번, 삼성각이라고도 부르죠.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몸으로 본인이 느껴지고 찌릿함이 있을 거예요. 대웅전에서 못 느끼는데 거기서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무속이 가깝다는 겁니다. 아무튼 운마디도 하고 다 했는데도 운이 이런다 글쎄 구간이 명간입니다. 그래도 박식희 주님 제일 잘 알아주는 곳이 그 전에 다니던 곳 그곳이니까 그래도 촛불 꺼뜨리지 말고 다니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됐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아니 제가 이제 뭘 그러면 장사를 하면 먹는 거 해야죠. 먹는 거 해야 되죠? 해둔 거 해야죠. 포장마차나 그런 걸 하면 그쪽이가 참 맞으시는데요. 포장마차 그런 게 참 맞으시는데 그럼 맨 똥파리들만 또 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안 맞더라고요. 아주 못, 근데 그러면 그분이 또 떠나가는 형국일 거고요. 그게 정말 맞으신데 근데 우리 기주님은 순댓국 하나 팔면은 예를 들어서 2-3천 원이 남겠죠. 근데 소주 한 병 팔면은 2,000원 돈이 남잖아요. 술이 어떻게 보면 더 마진이 좋잖아요. 그쵸? 술이 꼭 가야 돼요. 꼭 가야 되는데 어차피 똥파리들은 낄 것이고요. 아닌 좋은 인연들은 떠나갈 것이고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실 겁니다. 다른 건 안 돼요? 뭐 먹는 장사 말고는 뭐 편의점이나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해봐요. 성이 안 차서 못할걸요. 성이 안 차서요. 그 성이라는 게 금액이나 매출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난 그게 참 조금 딜레마스러운 게한 가지가 있긴 해요. 정말 신의 부리가 굉장히 강하세요. 이런 양반은 왜 이렇게 소금 한 마리만 모셔놓고 왜 대감을 모시지 않았을까? 그 다니시던 곳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열심히 안 다닌 거죠. 아니, 열심히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요. 그 뜻이 아니라요. 우리 뒤에 보면은 실령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종이국화를 쓰고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 무당네들한테 모두가 똑같이 계시지만 제일 높으신 분이세요. 불사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현존하게 이렇게 불이는 무당이니까 불사를 모시지만 이렇게 신이 굉장히 신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밑에 보면은 우리 대감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이제 고추장 항아리에다가 이제 서리태 뭐각 지역국마다 다 틀리긴 하는데 이렇게 서리태로 해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 엄마들 모셔놓고 부엌에다가 이렇게 뭐돈 1,000원짜리라도 넣어놓고 이렇게 물한잔 뜨고 빌 그런 몫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몫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나 술을 하시면서도 안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보이지 않는 항아리 계시지만 신이란 존재가 딱 계시면 그 터부터 모든 게 눌러지고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항상 부족해. 그렇다고 정성을 안 들인 것도 아닌데 다니시는 데서 조금 미스하신 게 그런 쪽이 아닌가. 그 부분은 조금 딜레마입니다. 한편은 내가 좀 한편은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다니시고 하셨으면 아실 텐데 왜 그랬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모셔주면 또더 신강해진다고 해가지고 안 모셔주는 분들도 계신데 신이 차고 넘쳐요. 박식희 주님은.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보세요. 집안에 무슨 우환이 한번 딱 생기면요. 박식희 주님으로 딱 해서 생기게 되면은 자식들까지 다 다칩니다. 도미노죠, 도미노. 엄마가 힘들면 애들도 힘듭니다. 왜? 엄마가 가장 신강하니까요. 그 대감이나 그런 쪽으로 한번 의논해 한번 거기 가서도 어디 가서 그냥 물어봤더니 조금 그렇다고 하네 이러고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좀 한번 지금의 정성을 들여보자 그러면 과감하게 정성 좀 들이시고요. 아들은 몇 살이에요? 아들이 34이거든요. 공무원 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집에서 하죠. 뭐 웹툰. 백수? 그러니까 어? 웹툰 작가. 작가? 만화. 대도 않는 걸 왜? 에? 대도 않는 걸 왜? 걔는요, 사람들하고 융화 참 못하는 거 있죠. 네. 친구가 없고 지만의 세계가 굉장히 크거든요. 걔는 애착문을 처음부터 달고 왔네. 애상문이라는 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 30년 정도 넘은 얘기긴 하지만, 분명히 아이 가졌을 때나 낳았을 때쯤, 할아버지가 됐건, 누가 됐건, 분명히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버지. 그쵸? 근데 분명히 그거는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 곳에 따라드리는 게 상문인데, 애기 때 상문이 애상문이라는 게 듭니다. 애상문은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애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상문이 낀 거죠. 뭐가 될까요? 머리는 좋습니다. 근데 시험 보면 깨지는 애들이 있죠. 모의고사 같은 건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과정,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과정, 또 대학 다니면서 군에 갔다 와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중요한 고비마다 다 깨집니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닿겠죠. 친구도 끊을 것이고, 주변을 다 끊을 것겠죠. 그리고 할수 있는 거라도 뭐 혼자서 그리고 뭐 컴퓨터로 하건 그림을 하건 뭐 하건 애상문이 왜안 풀리는 애를 보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일대잖아요, 조상님. 그런 조상에 든 돌아가신 기운이 그리고 3, 40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그 돌아가신 분도 호상 아니잖아요. 그쵸, 일하다가. 그러니까 호상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자셔야 50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런 게 기운이 고향이 어디세요? 아이 아빠 고향이. 남편은 청주. 자기는요? 저는 포천 쪽. 아, 포천이에요? 포천 어디?
이동. 이동? 포천 일동을 난 잘 가. 포천 일동에 청계산 있는 거 알죠? 청계주. 그 청계 저수지 지나서 계속 올라가면 청계의 부당이라고 도량이 있거든. 아. 거기에 내가 무당되기 전에 21일간 아. 내가 무당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래서 포천은 내가 잘 알아. 그리고 가끔 내가 막 저 혼자 사니까요. 약간의 웃자하는 소리, 내가 막 선녀가 여자가 보고 싶잖아요. 그럼 거기를 지나서 철원을 가. 삼부역 폭포. 삼부역 폭포를 꼭 기도를 갔다 오면은 그날 밤에 꼭 선녀가 나를 찾아와. 그래서 웃자하는 소리. 아, 그쪽이구나. 그러니까 아예 본. 그러니까 청주면은 청주 쪽에서도 뭐 속리산이 됐거나 그런 곳에 선왕당이 큰 데가 있잖아요. 선왕당. 우리가 도라나시 이렇게 제 넘어가면서 인사하고 막 옛날 고목 큰 나무들인데 그런 데 가서 아이는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애가 지금 웹툰 작가라고 뭘 하건 빛이 납니다. 그게 안 풀리고서는 평생 쫓아가는 게 애상문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34이요? 인생에 지금 34이면 기사생 뱀띠네, 뱀띠잖아요. 아, 용띠인데요? 아, 용띠 무진생. 네. 작년에 또 운도 치고 들어왔는데 바보 아들 운도 놓치고 자기 운도 놓치고 왜 그래 진짜. 그런 선왕에 가서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거는 이런 데서 구출을 막 그 어떤 곳도 안 풀립니다. 애상문은 본에 가서 그 본 중에서도 그 가장 큰 그 지역의 선왕당 가서 선왕제를 해야죠. 풀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평생 쫓아가 인생 3분의 1 중에 3분의 1을 지금 아이가 3분의 1을 살았어요. 지금 나머지 3분의 2는 풀어주고 사세요. 됐죠? 무료 점사 물어보면서 박카스도 하나 안 사오고 씨. 오래 물어보고. 자, 여기 지금 기준님한테 박카스 좀 드려라. 어, 박카스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한숨 쉬지 말고요. 그리고 네? 명도 더럽게 길어요. 자기는. 제가요? 네. 난 짧은 줄 알았는데 아, 시끄러워요. 엄마 아버지가 짧아갖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짧게 가신 거 자기가 이어서 가려니까 골골 하면 안 되는데. 골골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더럽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짧게 가신 거. 예?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돼. 이제까지 늘 일한 가닥이 있는데 얘네들 많이 상했어요.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런 거 아픈 거야 괜찮은데. 그거 아픈 거예요. 다른 거. 그리고 명도 기시니까 좋은 일 생각하시고 사세요. 네. 그리고 비가 막 오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놀고 있지 마무리 코노라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이럴 때 못 놀아본 거 꽃도 구경도 좀 다니시고 바람도 좀 쉬고 좋은 그 편안한 운동 하나 사서 싸부작싸부작거리고 좀 운동 좀 다니세요. 네. 집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요. 네, 집에 있는 성격이 집에 안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그 우리랑 같이 이렇게 좀 바람 좀 쐬고 뭐 포천도 지금도 좋아. 산정호수도 한번 가보고 지금 간 길에 그 평화의 댐도 화천 쪽으로도 좀 가보고 정말 좋은 데 많죠. 아무튼 힘내고 사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운이라는 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사람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넉넉하네. 그거를 한번 좀 조율을 좀 하시는 곳에 가서 한번 문의 좀 한번 해보세요.